요거. 요거. 요거.
제가 가끔 와서 이것저것 사는 곳인데요. 제가 달러트리 오면은 뭘 사는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. 달러트리 첫 번째 추천템은 요 슬리퍼예요. 그냥 가볍게 신기 좋고요. 우선 가격이 저렴해서 좋고, 저는 그냥 요거 동네 아니면 집에서 맨발로 다니면 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신어요. 그런데 한철 잘 신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추천템은 카드예요. 이 카드가 또 은근히 비싸거든요. 네, 생일에 아니면 성탄절에 이런 카드. 네, 잘 찾아보면 괜찮은 카드들이 있어요. 예쁜 카드들이.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추천템은 종이봉투예요. 선물 포장할 때 이런 종이봉투 필요한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에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. 딱 맞는 사이즈 선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제가 구입하는 것들은 이런 꽃은 그렇게 썩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잘 골라보면 요런 종류 요거 네, 요런 종류 괜찮고 요거 그린립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것도 상당히 비싼 편인데 의외로 비싼데 요것도 달러티에서 사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달러트리에서 과자는 제가 별로 사는 편은 아닌데요. 요거 좀 사는 편이에요. 꼭 두 개씩 오면. 네. 또 두 개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콘너트요. 요거 구독자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. 요게 달러트리에도 있네요. 요것도 입 심심할 때 가끔 먹으면 오도독 오도독 괜찮아요. 오늘은 안 살 건데. 자, 그 다음에 컵 종류가 있는데 제가 찾는 게 없네요. 오늘도 이런 종류 괜찮을 것 같고요. 이런 거 고르실 때 약간 여기에 뭐 이렇게 찡이 박힌 험이나 이런 거 흠이 있는 거 사시면 뜨거운 물 부으면 금이 금방 가거든요. 그래서 잘 보시고 깨끗한 거 구입하시면 쓰기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양념병도 저는 사진 않았지만 늘상 오면은 괜찮다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밀봉돼서 괜찮은 것 같죠? 네. 이것도 일부리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오, 요게 새로 나왔나봐요. 초콜릿 같은 거 담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여기 조금 더 큰 거 있어요. 또 괜찮죠? 가격은 모두 같습니다. 여기에서 저렴한 밴드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편이고요. 또 내가 사는 연고 어딨지?
비쌌는데 월마트에서도 똑같은 거 팔거든요. 그것도 가끔 벌레 물린데 발려려고 한 번씩 사는 편이고, 요것도 한번 사봤거든요. 요거 변비약. 요것도 둘코락스랑 같은 성분이라서 제가 한 번씩 사서 먹어봤는데 두 알 정도 먹으면 괜찮더라고요. 여기에 도부비누가 있거든요. 오늘은 안 보이는데 도부비누 만약에 하나 정도 사보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데는 4개씩 묶음인데 여기는 하나씩 살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나 정도 필요할 때 달러트리 오면 좋습니다. 또 부엌이나 냉장고 안 정리할 때 이런 바구니 필요한데요.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이런 바구니도 달러트리에서 구입하시면 괜찮은 것 같고요. 또 이 고무장갑이 또 가격대가 있잖아요. 저는 고무장갑 여기에서 사서 쓰는 편이거든요. 근데 아주 아주 오래 사용하지는 못하고요. 그래도 완전 뭐 그냥 너무 얇고 금방 구멍이 난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서 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 거 잘 구입하는 편이에요. 오늘도 미디움 사이즈 나왔으니까 하나 삽시다. 또 여기 커피가 이게 1불 2구인데 양이 그래도 작지 않아요. 요거는 드시는 것보다는 뭐 만들 때 커피 비누를 만든달지 아니면 커피 염색하시는 분 많죠? 그럴 때 진하게 염색하고 싶은데 커피가 좀 아깝잖아요.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또 제가 사는 것 중에 물티슈, 다용도 물티슈가 통에 들은 게 150장인가? 120장 들은 게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.